어떤 닭대가리가 또 이렇게 설치해놨네.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수면 새로 빨았고 난방에 셀것 같지 않은데? 아무리 봐도. 어? 직스밸브를 잠가놨네. 여기 상자잖아. 여기 직스밸브 여기 있네. 어우 씨. 뭐야? 어디서 물소리 난다? 저기 다른 동네 사람을 불렀었어.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거기서 샌다고 이제 못 쓴다고 그랬대. 난방에 샌다고? 아이, 그런 다. 그래서 이 한겨울을 며칠 전까지 이사하기 전까지 난방을 안 하고 살았어. 아유, 나한테 진작 전화하지. 그 돌팔이지, 그거. 아유, 진짜. 닭대가리냐? 아니, 무슨 짐을. 아니, 온수배관에서 새는 누수를 가지고, 난방에서 샌다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을 이 한겨울에 난방도 못하게 하고, 그런 돌대가리 설비업자가 어딨어. 아유, 내가 진짜, 기가 차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아.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든가. 그래야 딴 사람 부르지. 네, 처음 사는 거. 12400을 타고 가볼까? 시동 걸릴려나? 하도 안 타가지고 시동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세레모니 촛불 땡겨야 되겠는데. 잘 걸리네. 쟤도 한번 시동 걸어주자. 얘도 시동 걸리려나? 아. 얘는 12500X. 근데 12400이 더 비싸요. 12500보다. 뭐야? 아예 불이 안 들어오네? 다 방전되잖아. 상당할까? 야, 이거 시동 안 걸리는데.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배터리 안 살아나는데. 불었어요. 아씨. 어? 아니구나. 아, 배터리가 없네. 아, 형이 빼놨구나. 그래, 어쩐지. 배터리 어디 갔어? 여기 골드윙이 딱 들어오나?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아,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아. 역시. 야, 이거 스마트 키지? 아, 멋있어. 야. 오우, 형. 통장번호 찍어줄게. 바로 가져가. 오, 진짜 멋있다. 아, 됐어, 됐어. 괜찮아, 괜찮아. 만약에 골드윙을 사면, 얘를 팔고, 이렇게 후진 기어가 있으니까. 아, 내 마당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 싹 다 치우고. 아, 대문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샷다식으로 일단은 정차를 가야 되니까 철라하고. 아, 뭐야 이게 왜 떨어져. 이것만 가져가자. 써보자. 날씨가 오토바이 타기 딱 좋은 계절로 돌아오네. 아, 이거 핸드폰이 커가지고 일단 윤 사장 일하는데 들렸다가 그 다음에 정찰 가려고. 아, 이거 오토바이 이거 내가 되게 아끼는 건데 이거 팔까 생각 중이에요. 다른 오토바이로 바꾸려고. CRF 300을 주문해 놨으니까. 아, 오토바이 세워놓을 데도 없어요. 아, 1200원. 사람 잘 계시겠지? 나중에 들려야 되겠다. 이집인가 본데. 이 집이야.
이거는 어떻게 되냐. 어허. 야. 그 다음에 보일러만 틀면 된다고? 보일러시가 어딨어요? 보일러가 뭐야? 보일러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아, 어떤 닭대가리가 또 이렇게 설치해놨네.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이, 멍청한 인간들, 이걸 진짜 이 높이를 이렇게 이만큼 높여야지. 그래야 물통을 뺄 수 있고 양변기를 뺄 수가 있지. 이거 양변기 이거 뜯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뜯어야 되잖아. 아, 이건 뭐 너무 새로운 일도 아니라서. 아, 닭대가리를 이거 놓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다 바짝 놓으면 어떻게 이게 너무 낮잖아. 이 정도 돼야지. 응? 얘기하면 뭐겠다. 어딨어 보일러? 바깥에 있는 거 아니야? 보일러가 도는 소리 들어본 게 아니라? 어? 아니 11번? 아니 11번이 뜨네? 11번이 뜬다는 건 가스밸브가 다 잠겼다는 뜻인데? 가스밸브가 그건 뭐. 여기 우리 중학교 동창 여자애가 부탁해서 온 거야, 내 친구. 얘가 뭐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예쁘고 아주 동창회 나가면 인기 있는 여자애죠.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저기 가스관이 보이네.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보자. 여기 있네. 그러면 어? 잠깐만. 아, 이렇게 다 찍어주면 안 되는데. 뭐 어디서 전화오는 소리 들린 거야? 아, 얘기해. 아니 너 저기 인마 상조에 가입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맞다 아 돈 유치해야 되지? 돈 이쪽에 있는 걸 저기까지 갔네. 아 여기 수도 배관 새로 깔았네. 난방에 쓸 것 같지 않은데? 아무리 봐도 옛날에 메타풀이었구나. 어? 직수밸브를 잠가놨네. 여기 상조잖아. 여기 직수밸브 여기 있네. 어우 씨. 뭐야? 어서 물소리 난다? 무슨 소리지? 뭐? 소리를 들었는데? 뭐? 삐직삐직 소리 나는데? 야이씨 뭐 이렇게 개판이야? 아 수동사 아 수동사를 다 한 게 아니구만. 부분 땜질했구나. 에이씨 이러면 안 되지. 어딨어?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물 흐르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뭐야? 여기 밖에서 나. 아니 바닥인가? 다시 잠가보세요. 온수에서 새는 것 같구만. 난방이 아니라 이 온수를 이렇게 해서 하나 이쪽으로 가고 하나 땅속으로 가서 판은 이중을 깔아가지고 밑에 걸 치우기 싫으니까 여기로 물게 있네. 일로 해서 저리 가구나. 이거 이렇게 물탈이 색깔이 저렇게 시커먼냐. 일로 와서 저리 갔구나.
뭐야? 물 나온다. 온수에서 새는구만. 아 근데 그나저나 아 여기 또 하수구가 하필이면 있네. 그럼 또 컨디션 보일러 달아야 되는데 차라리 하수구를 막아버리고 일반 보일러 다는 게 나은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잖아. 구배가 안 나오겠네. 컨디션 달려면 상향 구배를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상향 구배가 안 나올 텐데 이건 뭐 상향도 안 나오고 하향도 안 나오는 구조네. 야, 수평으로 뚫어놔. 수평으로 해놔서 구배를 무시하고 보일러를 달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쪽에 하나 뚫었다가 안 맞으니까 이쪽에 다시 뚫었구만. 아씨 여기 황소바람 들어오겠다 여기. 야, 씨, 어떻게 이렇게 해놨어. 일단 철수. 여기 윤 사장 집하고 가까운 동네인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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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신호 막힌다. 아 진짜 오랜만에 타본다. 아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아 배고프다. 아 좋네. 아 이제 좀 살 것 같네. 아 이제 살 것 같아. 여보세요? 어 선이야. 아 통화 오래 안 해. 조지현하고 어? 지현이 조지현. 아 그래? 아 그 걔 아까 나랑도 통화했었는데. 아 어. 그래? 근데 나는 전화 통화 짧게 하니까 얘 지금까지 하고 있었구나. 아니 저기 니네 그 오빠네 집 갔다 왔거든. 어때? 난방에서 새는 게 아니고 온수에서 새더라. 그래서 온수를 못 빼고 난방도 그래서 못 틀었대. 아니 난방은 그냥 틀어도 되는 거야. 그랬어? 근데 이제 틀기만 하면 물이 새서. 에이 아니지. 그럼 온수를 잠그고. 아니 그러니까 직수를 잠그고 난방은 그냥 틀어도 됐었는데 이제 잘 그 앞에 세입자가 잘 몰라서 그랬나 보지. 어? 아니 그 전에 저기 다른 동네 사람을 불렀었어.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거기서 샌다고 이제 못 쓴다고 그랬대. 난방 샌다고? 아이 그런 그래서 이 한겨울을 며칠 전까지 이사하기 전까지 난방을 안 하고 살았어. 아유 나한테 진짜 전화하지 그 돌팔이지 그거. 아유 진짜. 근데 이제 너한테 이사 간 다음에 얘기하려고. 어차피 그 사람이 아니 짐을 다 드러내야지 뭐 고칠 수 있지. 짐을 안 드러내면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아니 무슨 그 시제야 어떤 닭대가리냐. 아니 무슨 짐을 아예 그냥 그러면 짐 다 드러내고 그냥 너한테 아유. 연락하자 그래서 이제 이사한 후에 너한테 연락한 거야. 아 그랬구나. 그때 미리 연락했으면 좀. 아유 그건 무슨 아 그런 돌대가리. 아우 나 진짜 그러고 아니야? 짐 아, 짐 없어. 아, 짐 있어. 방에서 고쳐야 된다는 거야. 뭔 개소리 하고 있어. 아니, 뭐, 방에서 고치든, 뭐, 짐이라고 해봐요. 뭐, 아, 그래도 넓은 아니, 편인데, 살짝 옮기면 되지. 아니, 장롱이 있어가지고. 아니, 장롱 쪽에서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장롱이랑 짐이 너무 많아서, 뭐, 옮길 수도 없다고. 방에서, 아니, 뭐. 아니, 선이야, 그 장롱 쪽에서 사는 게 아니야. 그 문 앞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 문, 장롱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서 사는 거야. 그래? 근처에서? 아유 닭대가리. 하여튼 뭐 아유 진작 얘기하지. 야 그 한겨울에 난방도 못하고 벌벌 떨었다고? 그니까 아 난방을 쓰는 게 아닌데? 아유 야 동네 누구한테 불렀냐? 어? 몰라. 그니까 우리 그거 너 알잖아. 우리 친척언니 너 우리 친척언니 집에도 갔었잖아. 그래 갔었지. 하여튼 그냥 동네 설비업자지? 그냥 누수삼 전문 아니고 우리 오빠가 그냥 친척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한테 부탁을 했나봐. 아니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아유 그러니까 오빠는 그 미처 생각을 못하고 친척언니한테 그렇게 했나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아봐 준다고 했지. 보자마자 아니 난방에서 셀 게 아닌데 한눈에 봐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딱 해보니까 온수에서 세더라고. 둘이나 되게 애초 둘이나 있었대는데. 진짜? 고생 고생하고 인사하는 거야. 에이 진작 나한테 얘기하지. 아무튼 뭐 하여튼 이제 돌파가 있는데 그냥 너한테 얘기했으면 됐을 거를. 돌파리들이 사람 여러 잡는다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그러면. 엄청 많아. 돌팔이, 야, 돌팔이가 한 50% 넘어. 어? 알아? 그래. 야, 말도 안 돼, 씨.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렇더라고. 나 이렇게 돌팔이가 많은지 몰랐어. 그러게,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럼 누굴 믿고 부르냐? 어? 그니까 앞으로 나한테 다 전화하라고. 어? 이상한 놈 부르지 말고. 그랬다고 얘기만 듣고선 내가 그럼 일단은 뭐 어차피 지금 못 고친대니까 짐 빼고 그러면 내가 너 부른다고 얘기를 했지. 하여튼 내가 언제까지 고쳐주면 돼? 어? 그냥 일단 비어 있으니까 너가 시간 되면 내가 3월 10일에서 3월 15일 안으로 고쳐줄게. 그러면 얼마나 드는 거야, 금액은? 내가 대충 오빠한테는 우리 오빠 걱정을 하고 있어서 얘기는 해줘야 돼. 내가 너한테 얼마를 받아야 되냐? 아유, 안 넘을 거야. 네? 야, 그러면 감사지. 그래요. 그러면 정말 감사지. 그래. 야, 난 손 안 대고 좀 싸게 파는 게 속 편할 거라고 생각해. 그 인테리어 제대로 하려면 야, 돈 많이 든다. 너 인테리어가 뭐 은근히 돈 많이 들어. 돈 천만 원 발라도 그렇게 별로 표시 안 나는 경우도 많고. 응? 욕실하고 더 도배장판하고 싱크대도 해야 된대는데. 싱크대 아유 야 싱크대도 해야 되고 창문틀 야 그냥 창문이 거의 30년이 돼가지고 야 현이야